안녕하세요. 은희맘 집밥입니다. 오늘은 멸치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치가 이제 이게 빨갛게 볶지 않는 거는 조림 안한 거는 제가 몇번 했었는데요. 이거는 고추장 넣어가지고 좀 빨갛게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큰 멸치는 아니에요. 큰 멸치는 머리 따고 내장 따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중멸치이기 때문에 꼬리랑 머리랑 내장을 딸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80g이 두 개인데요. 거의 한 150g이라 치고요.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요. 멸치를 한 1분 정도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네, 자칫 타니까 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볶아 주세요. 네, 기름 두르지 않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볶았는데요. 너무 세게 하시면 타니까 불을 좀 줄여가지고 볶아주시고요. 볶아드는지 보려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 따글따글 해요. 보면은 따글따글 하면 다 볶아진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또탈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이게 찌꺼기가 많잖아요. 이걸 한번 체에다 한번 걸리겠습니다. 체에다 걸르시고, 후라이팬에 이게 굳은 찌꺼기는요, 이게 싹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닦아주지 안 그러면 이게 지저분하게 다시 묻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체에다가 걸르시면은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버려주세요. 이렇게 털어주시면은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왔죠? 이게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버릴게요. 네, 양념이 이거 잘 씻어 그거지 않아서 물에 씻어왔습니다.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요. 여기다가 양념을 넣겠습니다. 네, 후라이팬에 불을 켜지 않고 식용유를 테이블스푼으로 4개 넣습니다. 이미 다 계량을 해놓은 거예요. 네, 테이블스푼은 이거 재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4개 넣었고요. 네, 청주나 미림, 맛술이나 미림을 넣는 게 나아요. 소주는 넣지 마세요. 여기다 맛술을 4테이블 넣겠습니다. 이걸로 4개. 그리고 진간장을 1테이블 넣겠습니다. 매실인데요. 이게 1테이블이에요. 그리고 고추장입니다. 이 고추장인데요. 고추장이 집에서 담근 것도 있고 시중에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조림은 시중에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국이나 그런 거 찌개, 고추장 찌개 할 때는 집에서 만드는 게더 좋아요. 근데 여긴 조리니까 고추장 이게 한 5에서 6큰술인데 제가 이제 조금 쟀습니다. 재서 한 5개나 6개 사이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설탕이 2큰술입니다. 이거는 뭐흰 설탕도 괜찮고, 저는 황설탕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1 작은 술이에요. 계량 스푼 보면은 이게 작은 스푼이 있어요. 이걸로 1 작은 술 넣었고요. 마늘은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더 영양가가 많대요. 그래서 마늘이 한 10개, 작은 거 10개, 이것도 그냥 같이 넣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10개 넣었습니다. 저는 다지지 않고 그냥 편으로 썰었어요. 이거를 잘 저어주세요. 네, 이거를 양념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스푼으로 잘 저어줍니다. 일단 섞였으면은 불을 켜서 양념을 한번 끓여줍니다. 끓여주겠어요? 네, 지금 양념을 섞어서 불을 켜서 이거를 양념을 지금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끓어지면은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멸치를 넣어서 볶도록 할게요. 네, 지금 속까지 바글바글 끓잖아요. 이때 불을 끄겠습니다. 속까지 끓여졌으면 불을 끄고 아까 기름을 안 두르고 볶은 멸치 있죠? 이거를 넣어서 불을 끄고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멸치 넣을 때 청양 하나, 홍고추 하나 넣고 같이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멸치랑
이게 청양, 또 홍고추 넣을 때, 조청, 아까 3스푼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넣고, 버무려 볼게요. 조청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지 이 윤기가 나거든요. 조청을 3스푼을 넣고 버무리고요. 이거를 이제, 식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버무려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불을 켜서 한번 살짝 한번더 볶아 보도록 할게요. 조청은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고추장이 저는 한 5스푼에서 6스푼 사이인데요. 이게 만약에 고추장을 더 넣고 싶으시면 조금 더 넣고요. 고춧가루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세요. 한번 살짝 한번 더 한번 양념을 넣고 한번 무쳤는데요. 이거를 불에다가 한번 더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타거든요. 불을 적당하게 해서 한번 볶아 보세요. 네, 올리고당 멸치 넣을 때 올리고당도 넣고 청 홍고추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버무린 다음에 불을 또 켜서 살짝 이렇게 한번 볶겠습니다. 양념이 잘 흡수되도록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여기다 이제 참기름하고 통깨 뿌리면 완성입니다. 제가 좀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어요. 따글따글하니 맛있어요. 이제 한번 참기름 통깨 뿌리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기름은 조금만 두르고요. 그다음에 통깨를 좀 넉넉하게 뿌릴게요. 그렇게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중간 멸치 고추장 볶고 완성했습니다. 제가 청양고추를 한 개만 넣었어요. 근데 뭐더 넣고 싶으신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완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머리하고 내장을 빼지 않아서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영양분이 많아도 좋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찍었습니다. 네. 제가 요리 외에도 은이맘 노래라는 유튜브를 열었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도 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영상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자세하게, 분량이라든지 재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